안녕하세요. 여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볼 요리는 부추잡채입니다. 근데 이제 부추잡채가 계절성 음식이기도 해요. 늦가을부터 이른 봄까지 부추가 맛있는데, 우리는 봄부추가 맛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중식에서 부추잡채는 호부추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두꺼운 호부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아주 겨울철 아니면은 맛이 아린 맛이 나요. 그래서 잎이 되게 질겨서 풀맛이 납니다. 근데 지금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맛을 내죠. 그래서 볶아내면 맛도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추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제우사이라고 그러죠. 사우 제우사이라고 그러는데, 왜 제우사이라면 아홉 구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 농사를 안 접어서 부추를 심어보진 않았는데, 이 부추를 심고 나서 계속 그 대가리를 잘라서 사용하고 또 잘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홉 번까지 뵐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추가 생명력도 되게 강하고 우리 그 혈액에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되게 좋다는 거죠. 계속 잘라서 사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우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추 잡채 할 때는 대부분 돼지고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추랑 소고기는 상극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런 면역이 되게 강해진 것 같아요. 부추랑 소고기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소고기를 워낙 선호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소고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조건 돼지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추잡채는 돼지고기로 볶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부추는 제가 이렇게 잘 씻어놨고요.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자, 부추 썰을 때는 약 한 5cm 정도 길이를 썰으면 되는데, 이거는 뭐 5cm 딱 잴 거 없어요. 손가락보다 좀 짧게 썰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썰어서요. 이제 부추를 볶을 때는 따로 볶아야 돼요. 왜냐면 이 하얀 부분과 파란 부분이 익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필히 하얀 부분을 먼저 볶아야 되기 때문에 하얀 부분하고 파란 부분은 따로따로 놓으셔야 됩니다. 파란 부분 따로 놓고 하얀 부분 이렇게 따로. 근데 놓다 보면 약간 뭐 파란 거 하얀 거 하나씩 들어갈 때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 거 하얀 거 따 놓고 이제 고기는 이제 채 썰었는데, 저는 이제 마침 고기 덩어리가 있어서 등심으로 사용하는데, 이건 시중에 가면 채 썰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기 잘못 쓸다가 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래서 뭐 고기 길이도 뭐 짧고 길고는 큰 상관 없는데, 부추 정도 길이로 썰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채로 썰는데, 뭐 집에서 고기 덩어리 있으면 이렇게 채 썰어도 되지만은, 없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기채 많이 파니까 뭐 소고기 좋아하시면 소고기 써도 되고 돼지고기 써도 되고 채 썰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기도 이렇게 썰어놨죠. 그러면 재료가 다 끝났어요. 부추랑 고기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는 뭐 여름에는 맛이 없으니까 겨울에 호부추가 나올 때, 한참 나올 때 집에서 간단하게 볶아 먹으면은 정말 맛있는 술안주 혹은 밥반찬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기를 했으니까 이거를 그냥 볶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고기의 그런 그 부드러운 맛을 내주기 위해서 여기 전분이 있잖아요. 요 감자 전분이거든요. 요 조금만, 이만큼 보이시죠? 요것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게 잘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이렇게 버무려 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버무려 주면 일단 이 고기가 겉에 이 전분이 외어싸 가지고 익을 때 안에 수분이 잘 안 빠져요. 안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가 더 부드럽겠죠. 그래서 이런 식만 살짝만 해 주셔도 그냥 볶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부추잡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 부추가 굉장히 빨리 익어요. 그래서 부추는 너무 오래 볶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집에서 이런 화덕, 저는 이제 그 중식 화덕으로 사용하지만, 집에서는 뭐 이런 브루스타 아니고 주방에 렌즈 같은 거 사용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세죠. 이거보다 훨씬 센데, 그래도 부추를 볶으다가 양념을 하면
부추가 숨이 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빨리 볶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미리 양념을 뿌려줍니다. 자, 양념은 치킨 파우더. 네. 치킨 파우더 한 술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소금. 소금은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죠. 네, 소금 좀 넣으시면. 요 양념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양념 넣고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 하얀 거 위에다가. 왜냐면 하얀 걸 먼저 볶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팬을 가열한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먼저 익힐게요. 자, 제가 기름을 붓고요. 이제 볶아주는데, 보통 이제 중식 화덕에서 많이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중식 화덕에서 하면 여러분이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화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집에서 하시라고 브루스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브루스타도 중국 요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죠. 자, 팬을 가열한 다음에 먼저 고기를 살짝 익혀주세요. 자, 고기를 익히다 보면, 기름에 넣고 익히다 보면 얘가 한 약간 하얀색이 띄죠. 익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한 7, 80% 정도 익혀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또 거기 위에다가 계속 부추를 넣고 볶아줄 거기 때문에 너무 완전히 안 익혀도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약간 색깔이 거의 익은 것처럼 보이죠? 요럴 때 여기에 청주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고기의 단맛이 빠지죠. 대신에 여기에 불을 항상 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추 넣어주시고요. 자, 부추 잡채는 숨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숨이 죽으면 맛이 없습니다. 늘 제일 강한 불에다가 계속 볶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볶으냐? 보통은 한 10초 정도만 볶아주면 돼요. 하얀 부분을. 자, 이렇게 보면 한 몇 번기 저다 보면 10초가 다 되죠. 그럴 때 다시 이 파란 부분도, 저는 조금만 넣게, 양이 좀 많아서 파란 부분도 넣고 다시 한 10초 또 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볶아주세요. 이미 익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참기름을 한 방울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바로 완전히 맛있게 익었죠. 대신에 불은 항상 세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바로 접시에 담아 볼게요. 근데 음식이 너무 빨리 끝났죠. 자, 음식을 바로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부추잡채 아주 쉽게 너무 빨리 끝났죠. 근데 중국 요리에서 부추잡채 요리가 제일 빨라요. 거의 만드는 시간이 한 뭐 재료 써는 거랑 합치면은 2, 3분도 안 걸려요. 굉장히 빨리 볶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거의 1분 정도. 고기 볶는데 한 2, 30초. 그다음에 부추 넣고 볶는데 한 2, 30초.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불을 줄이면 안 돼요. 불을 줄이면 이렇게 부추가 살아있지 않고 숨이 확 죽어가지고 딱 먹을 때 그 숨 죽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싱싱하게 먹으려면은 불을 최대한 세게 해갖고 빠른 속도로 볶아주시면 됩니다. 집에 있는 불은 이 브루스탑은 세잖아요. 그것도 줄이시지 말고 그냥 계속 볶아주시면 돼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잘 타지가 않아요. 그 약간 타는 것도 타지 않고 약간 누른 게 있어도 그러면 이 부추잡채가 더 맛있을 수가 있거든요. 잘 배우셨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사진 보시고 침 좀 흘리시고 집에서 꼭 한번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